손자까지 붙었고 풍선펼타 풍선펼타 부평아 부평 아 부평이 다 썰렸어요. 자 이번엔 XC 미라클 팀 측이 먼저 감시자 진행을 하네요. 내부 달빛 강국원 샤먼 밴을 안 했어요. 오, 야 이거 포워드 밴을 하고 샤먼을 살려주는 선택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선지자도 살았고요. 마리를 안 하려고 하나요 이거는? 와 마리를 하죠. 마리를 하는데 포워드랑 기기공을 밴을 했다. 한번 지켜봅시다. 선지자도 밴을 안 하고요. 오호. 지와이지 선수가 선지자 WW 선수가 샤먼 XM 선수가 뮤직이 난지 선수가 용병까지 하는 모습. 자 2세트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. 마리로 바로 이 지점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 XM 선수 묘지기가 있죠. 1지점에는 샤먼이 있고요. 샤먼 있고 와 야 타자마자 바로 빠른 출발. 2지점이 꺼져 있지는 않네요. 2점이 꺼져 있지는 않고 역시나 이거 꿈마와 동일한 인격이네요. 추적 3스택의 광폭화. 자 없애고 골상으로 부엉이. 오 이거 부엉이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XC 선수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. 여기서 이 부엉이 끝나는 타입 아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순간 WW 선수가 동선을 좀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판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맞아버렸어요. 이거 판자까지 만약 들어갔다고 하면은 게임 좀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. 잠깐만요. 하지만 마무리되는 요거는 그 부엉이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부엉이 빠지면서 플래시도 못 빼고 빠르게 죽은 거는 좀 데미지 있죠 생존자 입장에서. 자, 라인제이 선수 아데 쓰고 구출한 다음 맞고 구출했죠. 맞고 구출했고 한 대 맞고요. 최대한 빠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그쵸 그쵸 노리죠. 해도 견제 견제 들어가고 유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. 근데 기계공이 없기 때문에 일단 WW 선수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. 기계공 없고 또 플래시도 그대로 있잖아요. XC 선수가 이거는 WW 선수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3인아들을 킬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. 이거 좀 빨리 맞은 감이 있는데 자 이거 길막 당해가지고 못 구할 것 같죠? 아 이거 안 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대로 엑셀 선수를 쫓습니다. 이거는 가봤자 어차피 길막 당하기 때문에 못 구해요. 그래서 엑셀 선수도 포기를 한 거고요. 자 2층 여기로 가는데 이거 플래시 플래시까지 되지 않았고 3세트 위로 올라가면은 공포의 안 맞았어요. 공포의 격 안 맞았어요.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 맞았고
GYJ 선수에게 어그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. 그렇죠? 해독기 견제하는 게 우선이니까요. 그래서 반피 운영 들어갈 수 있거든요. 플래시 한 대! 야 빠르게 때려냅니다. 여기서 거울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거거든요. 거울상으로 마무리 짓고 저 사지점 의자 쪽에 앉힐 겁니다. 이렇게 하고 엑셀 선수가 잡으면 그냥 가네요. 네, 의자 이거 들 생각 없다. 들 시간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엑셀 선수가 버텨줘야 돼요. 엑셀 선수가 무조건 버텨줘야 됩니다. 용병이 최소화점을 돌릴 때까지 버텨야 돼요. 아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올킬에 가까워집니다. 아 이거는 경기가 진짜 올킬에 가까워지죠. 해독기를 해독기가 여기 있는 거 말고 나머지 두 개는 새 거거든요. 올킬각 섰어요 이거는. 정말 힘듭니다. 용병이 와도 지금 너무 일찍 걸렸어요. 오! 야 이거 근데 나이제이 선수가 잘 파고들었는데 잘 파고들어봤자 아드가 끝 안 나오거든요. 아 이거 구출을 하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는 어차피 그냥 용병 안 때리면 돼요. 아 근데 용병 맞았어요. 선장까지 붙었고 와 풍선펼타 풍선펼타 부평아 부평 아 부평이 다 쏠렸어요. 와 이걸 XC 선수가 야 올킬 만들어내네요. 말이 풍평 개사기야. 진짜 말이 풍평. 그냥 다 썰어. 그냥 앞에 있는 모든 적을 다 절단해 버리는.